안녕하세요. 두TV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정경아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순간, 끌리는 유튜브 성공 법칙의 저자 선우의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끌리는 유튜브 성공 법칙 책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유튜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기획부터 편집, 채널 운영까지 A부터 Z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 내지는 알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자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디지털 콘텐츠, 특히 유튜브나 쇼폼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는 트렌드 마케팅 전문가고요. 현업에서도 현재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끌리는 유튜브 성공 법칙 책도 썼고, 이전에도 어떤 OTT라던가 유튜브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집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는 현직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실제 기획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서 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공부한 결과를 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게 됐고, 혼자 쓰는 것보다는 이 책에 13분의 인터뷰이들이 참여했거든요. 이렇게 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시면서 우리 의성님이 공부하신 유튜브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도 담겨 있지만 많은 인터뷰이분들에 대한 사례가 담겨 있더라고요. 인터뷰이분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분의 그 12 채널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분야별로 좀 다양한 분들을 좀 섭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획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IT, 자동차, 언론사, 정부 채널 이렇게 다양하게 인터뷰를 했고, 채널 운영하는 쪽, 편집하는 쪽, 그리고 저작권을 위해서 변호사 분들도 인터뷰도 했고,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섭외를 해서 이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분들 모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한자리에 모으실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대학생 때도 책 읽는 청춘에게라는 책을 쓰면서 사회적 명사분들 좀 모아서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조금 좀 쉽게 진행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 뭐 1, 2순위에서 거의 다 섭외가 됐었고,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기부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도 공감대가 있어서 잘 섭외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유튜브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관련한 서적도 굉장히 많이 출간되고 있잖아요. 우리 끌리는 유튜브 성공 법칙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튜버 한 분이 이렇게 좀 유튜브 전반적인 이야기를 쓴 책들은 많은데, 이 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측면이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공적인 유튜브를 위해서는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채널별로 캐릭터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책을 보면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독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님도 오늘 뭐 당장 집에 가서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셀럽이 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반면에 요즘에는 이제 모두가 또 뛰어들기 때문에 레드오션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의미로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튜브 채널 사실 처음에 입문하려면 기획 단계부터 중요할 텐데, 운영할 때 다른 유튜브 채널과의 차별점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무조건 일단 차별점은 있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고, 그걸 위해서는 일단 출연하는 본인의 캐릭터가 차별화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슬램덕후라는 채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도 한 분은 뭐 좀 약간 허당 이미지, 나머지 한 분은 정석적으로 농구를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양이의 일상을 보여주더라도 다 똑같이 하다 보면은 좀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른 고양이 채널과 콜라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기획의 차별점도 가져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시청하는 구독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 보면 이제 자신만의 차별화된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곽튜브 채널을 좋아하는데 그 채널 안에 곽튜브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잖아요. 뭔가 따뜻함도 있고 여자한테는 좀 어색함도 많이 느끼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일관적인 캐릭터가 있으면 첫 번째 영상이 마음에 들었을 때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상마다 캐릭터도 다르고 너무 기획도 다르면 A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다른 B 영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캐릭터를 일관적으로 하나 가져가는 것이 인지도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채널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입문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염두하면 좋을 부분 뭐가 있을까요?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제 주변에도 첫 번째 영상에서 막 명작을 만들고 싶어서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장비도 다 구매한 다음에 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되게 빠르게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체계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편 내지는 일주일에 두 편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유튜버는 그렇게 계속 올리는 게 일단 반 이상이기 때문에 제작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유튜브에 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잖아요. 이쯤 되면 전업자로 돌리자니 조금 막막하고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시점이 올 것 같은데 특히 제일 중요한 영상 편집자를 구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면 어떨 때인지 궁금합니다. 주연님 인터뷰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편집자를 가져가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고 차별화된 기획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시점에 이제 편집자를 구해서 했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좀 구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초보자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 저작권인 것 같은데 저희 책에도 변호사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유튜브 영상이라는 건 어쨌든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고 음악도 아예 무료 음악 아니면 아예 유료 음악을 사서 하시는 게 안정적이고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작가님 뭐 앞으로의 새로운 책 출간 계획이나 다른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유튜브 책도 썼는데 앞으로는 계속 저희 스터디 안에서도 연구 활동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쇼폼이라던가 아니면 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대한 책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이제 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두TV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이번에 유튜브 책을 통해서 영광스럽게도 두TV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책을 썼을 때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